안녕하십니까? 대통령에서 강의하는 기문둔갑의 실전관계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국적으로 기문둔갑의 동호인들이 많고 후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학문은 전부 가리키는데 그 실전에 나가서 사용을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학이라 하면은 사실 수없이 많습니다. 역학자들의 뛰어난 머리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갖고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모든 고문서나 또는 선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명리와 기문, 점서에서는 육림 또는 육효만 잘 알으면은 나머지 양식구로 갈 일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강의하게 된 거는 대통령이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기문둔갑에 대한 초급의 강의를 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문과 역학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1990년도 동아일보사에서 동아문화센터에서 강의한 이후로 1995년부터 불교방송국에서 10년 기문 강의를 했고 또 우리나라에선 제일 처음 정규대학인 서라벌 대학에서 기문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방대학원, 호소대 등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현재도 나이가 80줄에 들어서 있지만은 지금도 일주일 내내 복지관이라든가 또 개인 레슨, 영업자 이런 분들한테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대통령의 사장님이 지금까지 많이 강의했던 노하우를 대통령에서 한번 강의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수차례 연락이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명리와 기문의 차이점은 명리는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면은 기문은 소프트웨어와 같이 모든 기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개들 공부하는 사람이 이원론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한쪽 면만 보고 한쪽을 모르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은 명리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세 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부모의 아버지의 성. 두 번째 그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 세 번째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운명. 이세 가지를 타고났어요. 그런데 외모가, 우리가 관상이라고 하는 외모가 전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구상에서는 나 외에 같은 얼굴은 극히 드물다. 즉, 쌍둥이도 다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강의할 제목은 뭐냐? 여기서 강의할 제목은 실전에서 쓸수 있는 것. 이론 갖고 세월을 보내다 보면은 이미 나이는 먹고 늙으면은 써먹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많이 배운 분들을 다시 모아서 예를 들면은 나는 언제 관운이 있어? 나는 언제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옵니까? 지금 현재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나는 언제쯤 결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취직을 하려는데 언제쯤 취직해서 고시공부를 끝내고 내가 법조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을 직접적으로 분야별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전에 나왔던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냐? 여러분이 서점에 가면은 사주정설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호가 백령관이고 본래 성씨는 축씨입니다. 그런데 야사에는, 설에는 그분이 20년 동안 산 중에서 공부를 하다가 계속 사법고시에 낙방을 하고 이제 눈도 어둡고 돈도 없어서 하산을 하려고 하니 스님이 와서 사주를 보고 물어서 그한 해를 고시에 합격을 해서 판사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왜곡된 말이고 실제로는 도계 박재원 선생님이
당신은 재주가 없는 게 아니고 운이 없기 때문에 올 한 해를 더 해봐라. 해갖고 절에 있는 스님이 1년 공부하는 비용을 냈고 도계 박재원 선생의 사주를 보고 설명을 해서 그해 고시에 합격을 하고 결국 3년간이란 판사 생활을 마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많은 관운이 3년 아니면 8년이었겠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노년기에 사주 정설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배워가지고. 그러면은 이 기문은 뭐가 다를까? 기문에는 명리와 선천주역, 후천주역 또는 선천수, 후천수, 구궁 구성에 관한 일을 다 한 군데 망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학에는 고정되어 있는 것과 운이 바뀌면서 변화의 과정을 자세하게 가리킬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가장 우수한 사람이다 하는 얘기는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재도 서울에서 강의하고 있는 데는 정원 48명이면 50명이 넘겨오고 제가 주로 강의하는 것은 세 가지를 합니다. 명리는 너무 많이 가르치니까 명리가 되는 것은 손을 안 대고 두 번째 기문, 그 다음에 세 번째 풍수, 네 번째 뭐를 갖냐면 관상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관상에도 우리가 골상과 찰색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마의상법에는 골상을 받고 유장 선생이 이론에 의해서 찰색을 보는데 관상과 찰색을 같이 역학의 비중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우월한 상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다. 제가 초급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손님이 올 때 어떤 얼굴과 어떤 상을 하고 왔는가에 대해서 그 사람의 물어볼 목적이 다르다는 것. 예를 들면은 여자가 머리를 빗지도 않고 헐레벌떡 찾아왔다면은 자식의 문제다. 부모의 문제가 아니고 자식의 문제다. 두 번째 미장원에서 머리를 손을 보고 민크코트에다 조언을 입고 찾아온 거는 남편이 바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를 물어볼까를 미리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전법의 전술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사주는 자 사주는 2013년도 58세에 상담을 한 겁니다. 그런데 김문은 프로그램을 가져야 된다. 사실 김문을 공부하는 데는 애환이 두 개예요. 하나는 여기에 있는 이 포국을 하려면은 어떤 사람은 7개월을 공부도 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글자 한자 한자가 전부 다가 그 내용이 A4지 한 장쯤 될 만큼 이론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명리는 3시간만 상담을 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문은 일주일 두고도 상담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사주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부 봐줄 수 있는 게 이 사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고승들 중에 한 분이 또 서울에 있는 영화사의 주지 송월주 스님, 상원사에 계시는 수종 스님 다 김문능갑의 대가입니다. 그럼 상원사가 어디 있느냐고요? 우리나라 상원사는 네 군데입니다. 첫째로 오대산 상원사가 있고 용문산에 상원사가 있어요. 근데 용문산에 있는 상원사 주지가 김문능갑을 공부를 하셨던 분을 제가 조계사에서 만나가지고 한번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명리에서는 우리가 명리에서는 자 뒤다 보면은 이 사주는 2월달 신금이 2월달 신금이 그럼 2월은 모광절이죠. 모광절에 태어난 신금은 내가 할 일이 뭘까? 2월달에는 나무가 많으면은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고 전정을 해주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58세라는 나이를 보니 여기 보면 병술대운에 왔어요. 그럼 술이라고 하는 얘기는 신금 입장에서 보면 오행은 토지만은 그 술토는 즉 무토인 인수와 나한테 육신상의 인수와 그 다음에 관이 임묘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술이 있는데 또 술대운에 오면은 술술 잘 풀릴까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축술이 있는데 술대운에 미월이 되면은 축술미 사명이 이루어지죠. 그럼 축술미 사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 사람이 큰 변화가 올 것이냐 한다는 얘기는 추리상으로 상당히 난감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보면 신자진생이에요. 신자진. 그러면 요거는 12신살로 월살이 되고 이 사람을 보면은 술토라는 건 자기한테 인수가 되니까 부모에 대한 얘기일 것이다 하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상담한 조건은 가정도 깨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98살이나 되신 어머니가 언제쯤 돌아가실 수 있나.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어머니가 안 계시면 나는 누구랑 살아야 될까요? 이미 자식들은 다 출가하고 없고 남편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신금이 있으니까 신금과 병화는 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투합이 되면 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명리와 기문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병행하면서 왜 모든 사람들은 명리는 잘 알아요. 그 내 일주가 요 신금일주다 이렇게 알아요. 그럼 2월달 신금이다 이것도 알아요. 그러나 기문으로 보면은 자 일주가 뭐냐면 육수일주예요. 요게 빨갛게 세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이 주역 8개의 간산방에 있으니까 산 사람이죠. 그러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예, 불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 많이 하시고 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을 보면 중궁에 손이 떴어요. 그러면 중궁이라고 하는 얘기는 국궁 전체 사령탑,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귀라고 하는 얘기는 남편이거든. 관과 귀는 남편인데 관은 이렇게 연지, 여기 보면은 월지, 일지, 시지를 동처라고 해요. 동처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서로 인연관계가 끈끈이 맺어 있는 것이고 누구나 중궁은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으면 대한국 국민이라는 것과 똑같이 중궁은 누구나 동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 보면은 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한 살부터 여섯 살, 여기 보면 일곱 살부터 열세 살 이렇게 돼 있죠. 자 명리마냥 애들이나 어른이나 무조건 다 10년 단위로 대운이 흘러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천반에 5년, 지반에 5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반에 비중을 많이 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세상의 수의 개념은 1에서 9라는 수까지 10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왜? 옛날부터 속담에 10년 세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럼 10이라는 숫자가 없는 거예요. 1부터 9라는 숫자고 0이라는 숫자는 1부터 하면 0이 되고 2부터 하면 20이 되고 3부터 하면 3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문에서는 15방진법, 15방진법이라는 것은 뭘 얘기했냐면은 15방진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중궁을 보면은 중궁이 5라는 숫자예요. 여기 5라는 숫자. 여기는 4라는 숫자, 여기는 3이라는 숫자인데 이 숫자는 뭘 얘기했냐면 구성하게 그 궁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감궁함은 1궁이죠. 곤궁함은 여기에 보면 2궁이 되고 3궁, 4궁, 5궁, 6궁, 7궁, 8궁, 9궁 9개 궁이 있어요. 이 9이라는 숫자는 동양의 종교에서도 하늘을 즉 구천이라고 하고 우리가 중궁을 위시한 동서남북 사방을 구궁도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얘기하는 이 구라는 숫자는 참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기문에서는 9라는 숫자까지 대운이 있고 10이라는 숫자는 대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은 7년, 8년, 9년에 재운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돈을 벌어 갖고 살고 재운이 1년 들어가서 끝나고 어려서 좋은 운이 있고 늙어 죽을 때 좋은 운이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일생에서 덤덤하게 그냥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뒤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은 이 사람은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시겠느냐 할 때 기문에서는 세 군데를 지나봐요. 하나는 어머니니까 여기에 보면은 연지라는 게 있어요. 연지. 요 연지를 어머니로 보는 거예요. 어머니. 두 번째는 권궁이 어머니 자리예요. 권궁은 아버지 자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인부라고 쓴 효가 나한테 부모의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명리를 제가 혹평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남자는 편관이 아들이요 여자는 상관이 아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1960년도에 동양의 역학대가가 위천이 선생이 내가 낳은 게 자식이고 날 낳은 게 부모지 어떻게 남편을 극하는 게 아들이고 또 나를 극하는 게 아들이라고 보겠느냐. 이 육친법은 뭐가 잘못됐으니 이거를 동양 3개국에서 정리했으라 하는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옛날부터 그렇게 배웠다고 그게 원본이다, 원고다 이렇게 나와요. 이 기문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옛날 고수에는 목토상전을 교통사고로 했어요. 노상사고. 그러면 옛날에 노상사고는 뭐냐? 마차가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는 우리의 피아가 되고 그게 목토상전을 교통사고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자동차가 쇠로 되어 있고 또 오행 중 살아서 자라는 게 목이기 때문에 금목상충을 교통사고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본인이 58세라는 나이는 어디 와 있냐? 그러면 바로 여기 보면 54세에서 62세 사이가 요 9년간이 바로 현재 이 사주가 머물고 있는 사주예요. 요라는 9라는 숫자는 거꾸로 보니까 여기 보면 부요죠. 그렇죠? 그러면 부요가 구금이 58세 대운이고 58세 소운은 어디 와 있냐 하면은 58세가 여기 와서 소운이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즉 삼목 팔목이 다 있는데 구금하고 즉 요 삼목인 일간하고 329 사명이 됩니다. 사명이. 사명이 된다는 건 결론적으로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관이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동근이지라 이 구금운에서 어머니가 무사할 리가 없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담한 것이 언제 상담을 했냐면은 상담을 할 당시가 자, 이 사람이 양력 9월 30일 2013년 9월 30일 음력으로 8월 달에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 음력으로 8월 달이라면은 2013년 1년이 신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013년
신술을 보려니까 여기에 보면 2019년이기 때문에 2013년은 자 여기 보면은 58세라는 숫자가 나오죠. 2013년 2013년은 58세라는 나이가요. 그러면 58세에 즉 음력 8월 달에 여기서 요기 같은 정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달에 여기서 상담을 했는데 이 행력국은 그해 일어나는 외적인 사건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재운에 가면은 재는 인수를 극한다. 그러면 우리가 극을 하는 게 재가 인수를 극한다. 인수는 손을 극한다. 손은 관을 극한다. 관은 일지와 비겁을 극한다. 이런 원리의 한명수를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재운은 인수를 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년 중에 세지를 보니까 세지가 이 연지가 어머니 자리거든. 공망이죠. 공망인데 손이 관을 친다는 얘기는 이미 3, 4월 달에부터 어머니가 건강이 나빠지셨고 요걸 뒤집어 놓은 자리가 여기 건궁에 오면은 여기는 아버지 자리 또는 부모 자리 이렇게 봐요. 그럼 이 자리에 오면은 십토가 목에 극을 받거든. 예? 그래서 내가 어머니는 아마 9월을 넘기시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또 전화가 왔길래 어머니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머니가 연세가 98세고 98세.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돌아가실 땐 여자는 혈액이 모자라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혈액이. 어? 남자는 쥐가 빠지면 죽지만 여자는 혈액이 즉 메말르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혀를 잘 보십시오 하니까 어머니 혀가 자꾸만 꼬부러진대. 그래서 신장이 나쁜 사람은 혀가 꼬부러지게 있고 혈액이 모자라면 꼬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 그렇다면 한 주일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연락이 왔어요. 10월 15일 날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냐. 내가 일주일 넘기기 어렵다고 했더니 10월 15일 날 돌아가셨다. 그래서 어머니를 절에 모시고 오늘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봤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이 사람은 본래가 사주를 보면은 중궁에 손이 뜨니까 평생 활동하고 살아. 근데 월지가 일수가 진궁에 있는데 기가 신하는 거다. 살아있는 귀신이 달라붙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언니나 또는 동생이 여자 언니나 동생이 혹시 스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까? 라니까 예 언니가 밀양에서 절에 계십니다. 아 그러면 어머니는 절에다 모셨겠군요. 그래서 본인도 이 구금은 삽목을 치니까 삽목으로 삽목을 치면은 문제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오면은 59세가 되죠. 59세는 이와 운이 오기 때문에 이와 재를 모든 걸 정리를 하고 언니 있는 데 가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줬던 사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금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논하기가 어렵지만은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사람의 성격은 첫째로 육수라. 수라고 하는 건 머리가 영특하다. 수가 요 자리는 두 자리는 목방이니까 목방에 있으면은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활동하면 남편이 뭐 합니까? 남편이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손이 사금이야. 요 시토 입장에서는 토생금 하는 손이 사금이야. 그러니까 남편은 전업사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이 활동을 하니까 남편이 직업이 없어지고 이 사람이 벌어갖고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 29에서 36에
애들을 둘을 낳고 본인이 활동하게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활동해서 여자가 잘 수지침도 놓고 남의 안마도 해주고 지압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이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오토운에서, 오토는 관이죠. 남편이 있는 사람이 또 관운에 오면은 직업을 갖든지 남편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에서 남편이 남편과 언제, 그럼 여기서 오토 되면 54세에서 62세인데 54세에서 62세 여기 보면은 57세라고죠. 그런데 그거는 천반이고 집안에서 보면 41세부터 45세까지 여기 39살에 첫 남편하고 이혼을 합니다. 그러면 관대운에서 관소운은 남자가 많을 때는 직업을 가지면 남편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쯤 결혼을 실패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지상수 요 팔목운에서 여기서 배웠던 거를 여기서부터 써먹기 시작해서 뭘 하냐. 수지춘 배우고 여러 가지 하다가 역학을 배워서 현재 부산에서 이 양반은 타로도 하고 기문도 봐주고 명리도 봐주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가 25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제가 직접 상담한 사주가 아니면은 내가 강의를 안 하겠다. 왜냐? 모든 책들은 남의 책을 계속 베껴 쓰다 보니까 사주에 만세력에 있지 않는 사주도 있고 또 황당한 얘기를 쓴 경우도 많고 실제로 그런가 아닌가도 입증할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본 자료 가지고 강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0이 넘으니까 대학에서는 강의를 할 수가 없고 각종 서울 시내에서 복지관에서 지금 현재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관이라는 건 나이가 65세가 넘은 사람들이 전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얘기해주면 백가티나 하면 다 잊어버려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돗자리 피고 영업할 사람들도 아니고 또 시간 소일하면서 배웠던 거를 다시 다듬기 위해서 왔을 뿐이지 그러니까 핵심적인 얘기를 해도 잘 몰라요. 그러니 여기에 젊은 분들이 공부에 응한다면은 제가 나머지 여생에 있는 배운 노하우를 전수해 줄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강의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